거실 한 켠을 차지한 낡은 천들. 이거 다 인형극하고 또 거기 공연할 때 옷들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 주니라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다 얻어와. 낡고 오래된 천은 최숙자 씨의 손에 인형극 의상으로 변신한다. 아유, 나는 복받은 여자야, 자우지간. 이거는 내 거야. 어? 입어봐, 입어봐. 돈 아주 딱 맞게 했네. 이뻐. 여기 뒤에 짠 거죠? 완성된 의상으로 갈아입자 영락 없는 9살 개구쟁이로 변신한다. 단원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자, 이거 어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잘했어. 언제나 싫은 내색 없이 도와주는 남편. 재밌지? 재밌지? 그냥 열정해, 지금 열정적으로 다녀. 시간 늦을까 봐 그냥 미리 이걸 뭐 설거지도 안 하고 가. 설거지도 안 하고 갈 적이 언제 있어, 아유.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설거지했어. 오늘 하루다, 하루. 한 번. 아이고, 참. 요거하고, 요거하고, 조금씩만. 언제부턴가 다림질은 남편 몫이라는데. 이 개가리만 쭉쭉으로 보면 데려줘요. 가운데 괜찮아요. 사실 남편은 그 어느 누구보다 그녀의 극단 활동을 좋아하고 응원한다. 사람은 뭐 몸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는 아니야.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이야. 내가 몸이 아프다면 어디가 아프다고 큰 생각만 하다 보면 병이 더 나. 근데 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잊어먹는 거지. 가서 보면 그 엄마 아이기들이 너무 좋아하면 그날은 참 좋아. 그 오면은 그냥 뭐 약 조금 먹고 그냥 자는 거지. 샤워. 그럼 잠도 푹 자. 최숙자 씨에게 인형극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다. 며칠 후 인천의 한 녹음실을 찾은 은빛 여울 단원들. 키가 작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땐 컴퓨터도 없고요. 대본 연습이 한창인데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차도 꺼지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우리 그림자 극북은 녹음하러 왔어요. 아, 오늘 녹음이에요? 네, 중요한 날이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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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 마음으로 녹음실에 들어가는 단원들. 놀자. 새로운 인형극의 녹음이 시작됐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친구야.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친구야. 다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친구야.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친구야. 선생님의 지도에 차츰 어르신들도 자신감을 찾고. 우리들은 친구야. 두 사람, 세 사람. 다행히 오프닝 곡은 단 두 번 만에 성공. 다음은 그림자 인형극의 대사를 녹음할 차례. 지금 순이가 퇴장하잖아요. 여기다가 대사를 하나 넣을게요. 네. 아이고, 이런 거? 네. 예. 알고 계세요? 아이고. 작년에 들어와 녹음 작업이 처음인 최숙자 씨.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 아이 참, 이빨 아프다고. 실 가져와, 빼줄게. 싫어. 아니에요, 그 감정 아니에요. 다시 감정 잡고 다시 하세요. 신입이다 보니 감정을 잡는 게 쉽지 않다. 저기 할머니 목소리 톤만 너무 높이지 마세요. 좀 잔잔하게. 감정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이빨 아프다고 부터요. 참 이빨 아프다고. 실 가져와 빼줄게. 싫어. 이거 지난 번처럼. 실 가져와 빼줄게. 결국 녹음실 안으로 아니야, 선생님이 투입되고. 아 어서, 어서. 아유, 아 어서. 아유, 치, 이빨 아프다고. 아 어서. 아이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 감정이 그 야단치는 부분은 야단치는 감정이 나와야 되고 또 이제 좋은 부분은 좋게 해야 되는데 그걸 순간순간 바꾸는 게 조금 힘들어요. 자, 우리 녹음한 지 6시 시작했죠.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 45분 다 돼가고 있어요. 자, 그래도 오늘 우리 녹음 그나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녹음을 하고 보니 모자란 부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연습 많이 할게요. 좋아요. 저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신감이 최고인데 자신감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또 호흡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잘 안 되시고 또 본인 대사만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텀이 생기고 아 걱정이에요. 그날 밤 갔다 올게. 아, 또 어디 가? 부족한 연기 연습을 위해 단장님 댁에 모인 어르신들. 풀만 뽑으래. 이빨 아파서 못한다고. 아, 이거 사. 연기 연습이 한참이다. 풀 뽑을 때만 아프냐? 어서 들어와. 이빨 뽑아줄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대사를 외우는 것. 괜찮은 거야. 경제하고 다. 야! 사실 이번 새 인형극이 누구보다 걱정되는 사람은 바로 어르신들 자신이다. 야, 우리 따지치게 하자. 날짜가 너무 빠듯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난 자신 없어. 감정이 안 잡혀가지고. 속성끈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거 뭐 속썩고 살나 그냥 터놓고 사니까. 이 할머니가 막 차지만